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 방송 평화 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은 1월 28일 성 토마스 아키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 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경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근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레이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토마스를 뛰어난 성덕과 거룩한 학문의 본보기로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그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삶을 본받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겼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우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무리에 세우시고 광위에 그치셨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이라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에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알렐루야 주님께 세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골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기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스도님 참이합니다. 참이 참여 예수님. 참이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들 부익부, 비닉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더욱 부자되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이죠. 곰곰이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인부가 또 다른 부를 더욱 쉽게 불러와 더큰 부자가 되는 모습은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이들의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더 쪼그라 들어가는데 지출은 더욱 늘어나 결국 이전보다 가난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은 단순히 세상적인 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소유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적용됩니다. 지식이든 인맥이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갈수록 탄력을 받아 늘어나는 속도가 처음보다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눈뭉치를 눈밭에서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던 눈뭉치가 갈수록 커져, 나중에는 몇번 굴리지 않아도 처음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양의 눈이 달라붙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익부, 비닉빈의 현상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더욱 탄력을 받아 영적인 풍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성인들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은 신앙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다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냉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얕아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이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자신을 더 많이 내어놓을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 대화하고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관계도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느님 앞에 의지적으로 스스로의 시간을 내어놓고 그분 사랑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면 하느님과 우리가 가지는 관계는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어놓는 것 이상으로 그분께 더 보태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있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등경 위에 올라간 등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등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 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하늘나라 잔치상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궈둔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늘에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권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음, 길이. 길이 찬미 하느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성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에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에 사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증표를 보여 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고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정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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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우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산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네.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의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티스코와 저희 주교 안리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셔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되신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리메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의 성체로 저희의 힘을 북돋아 주시니, 복된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리는 저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과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